아 이거 공개하기 좀 이렇게 해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도 찍어보고 하거든요. 혼자 바람을 쐬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런 거 잘 안 찍거든요. 어이가 없네. 그때 제 감정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임재범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비대면 사진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픽한 첫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찍었고요. 아마 어젠가 엊그저께 찍은 것 같아요.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어떤 벤치에 앉아있는데 벤치에 이렇게 밴드 모양의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냥 그 벤치한테 하는 말처럼 넌 어디가 다쳤니? 라는 생각이 그냥 딱 떠올라서 바로 찍게 된 사진인 것 같고 뭔가 그냥 누군가 여기에다가 밴드를 그냥 붙여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자국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좀 뭔가 인상 깊다고 해야 되나?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목을 정하자면 상처 자국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제가 그냥 길 돌아다니다가 사람처럼 표시가 되어 있길래 제가 느끼기엔 그냥 페인팅이 그냥 떨어져 있는 거 같았거든요. 그냥 실수로 떨어져 있는 거였는데 사람의 모습처럼 팔이 한쪽 잘려 있는 것처럼 뭔가 우연치 않게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거 같아서 찍었어요. 서서 보시면 여기 제 발도 보입니다. 좀 클로즈업해서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도 찍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나았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 제가 이 발은 자르고 보내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그냥 뭔가 외로워 보여서 혼자 떨어져 있고 상처받아서 다친 친구 같아서 그래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목을 짓자면 실수라고 지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진짜로 그린 거라면 아니,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거의 대부분 자기의 팔을 자른다면 그걸 의도해서 일부러 자르진 않잖아요. 실수로 잘리거나 아니면 사고로 잘리거나 그리고 또 이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람처럼 제가 느끼기에 사람처럼 그려진 것도 굉장히 실수의 흔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진은요 너무 귀여워서 찍었어요. 요즘 그 겨울에 사람들이 오리 그 눈사람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했어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저희 그 단지 앞에다가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너무 귀여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따다다닥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옹기종기 막 모여 있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분리수거하러 가다가 찍은 거예요. 그냥 귀여워서. 사실 저는 이거 제 친구 중에서도 그 만드는 도구를 사가지고 직접 사서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돈 아깝게 그걸 뭐하냐 무슨 뭐라 그랬는데 너무 귀여워서 찍었어요. 제목을 짓는다고 하면 그냥 온기? 왜냐면 옹기종기 약간 모여있는 것 같아서 추운 겨울에 막 자기들끼리 뭔가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다음 사진은요 이거 공개하기 좀 네 다음 사진은 이겁니다. 많은 고양이 짤들 중에 참 유머러스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고양이한테도 우연치 않게 유쾌한 사진을 건져서 하품하는 사진이에요. 사실 하악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고양이 공개를 잘 안 하는데 그냥 뭔가 귀여워서 사실 애들 사진이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제일 좀 재밌어서 이 사진을 선택했어요. 제목 지으면 밥 줘? 밥 줘?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때 한참 다이어트 시키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자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랩하는 저희 크루의 오프쇼어 크루의 조말론이라는 친구가 퍼플아트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막 뮤직비디오를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처음 하는 그런 거여서 제가 그 현장에 놀러가서 뭔가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이런 걸 했는데 소품 중에 이렇게 좀 이쁜 모형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런 거 잘 안 찍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뭔가 반짝반짝거리길래 찍어봤어요. 이거는 제목이라고 지으면 이면의 아름다움? 네, 다시 보면 좀 아름답다. 또 어떨 때 보면 아 뭐 별거 아닌 사진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 사진은 이건 너무 어이없어서 찍었어요. 이 사진인데요, 배달이 왔어요. 딱 이제 맛있게 차려놓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나무젓가락이 쌍이 아니라 그냥 하나만 있어요. 딱 뜯어봤는데 나무젓가락이니까 한 쌍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하나로만 딱 이렇게 돼 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찍었습니다. 뭐지 이 어이없는 상황은? 얼탱이가 없네 이러고 그런 거였어요. 제목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꽃놀이 하는 건데요, 이거는 겨울에,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이번 년도 초였나? 혼자 바람을 쐬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오이도를 혼자 갔다 왔어요. 바다 보면서 이런저런 뭐 생각들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정리들도 좀 하고, 원래 다들 오이도를 가가지고서 막 그 조개구이도 먹고 하는데 저 혼자 가서 좀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원래 혼자 막 밥 못 먹고 이렇지는 않는데 그냥 밥 먹으러 간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색에 잠겨서 좀 있다가 그냥 거기서도 사진을 그냥 여러 가지 찍었는데, 뭔가 이거는 엄청 줌을 당겨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감정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련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걸 픽했습니다. 제목은 순간이라고 할게요. 불꽃놀이는 언제나 순간에서 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거니까. 다음 거는 이번 년도 새해 딱 이제 해가 발 해돋이를 보고 싶었는데 어디까지 갈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냥 집 근처 동네 근처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딜까 했는데, 이제 처음 갔던 장소에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냥 이렇게 서 까치발 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외곽으로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추억이 있어서 제목은 해가 뜬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때 스케줄 갈 때 매니저님 차에서 그냥 찍고, 이거는 심지어 조금 약간의 보정까지 한 사진인데요, 그날따라 그냥 뭔가 굉장히 하늘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방지 벽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약간 풀들이 자라나 있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고, 또 이 사진의 포인트는 여기에 약간 햇빛이 약간 걸쳐서 찍힌 거? 그래서 뭔가 이 사진을 딱 처음에 찍었을 때는 그냥 보고 그냥 좋다 이러고선 말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보정과 함께 해서 저장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하루라고 제목을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 스케줄 시작할 때 찍은 거라서. 마지막 사진이네 벌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먼저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인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을 지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그 이거 문 열리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머리띠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꼬맹이가 엄청 신났나 보다, 이거를 까먹을 만큼 신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를 뭐 어디다 맡겨놓거나 찾아줄까 하다가 좀 오지랖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조심스레 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놔두고 갔는데 사라져 있더라고요. 잘 찾아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버리셨나 누가? 청소하는 분이 버리셨나? 뭐 어찌됐건 잘 갔기를 바랍니다 주인한테.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사진 10장을 공개하면서 저의 비대면 사진전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 영상들도 꼭 잘 챙겨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임재범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작품 활동, 뭐 지금은 사진이지만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뭔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데프로서의 뭔가 작품 활동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